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세 나이로 소방설비기사 1, 2회 필기시험과 3회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합격 소감은 그냥 기뻤어요. 특히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가채점을 해도 당락 여부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실기시험 합격 발표날 합격 두 글자 보고는 10년 묵은 자존감이 내려간 그런 기분이 됐어요. 저는 일단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점검 업체를 다니면서 일을 배우다가 제 최종 목표가 소방시설 관리사이기 때문에 소방설비기사 기계시험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방학과도 아니고 심지어 문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 한 분이 소방 점검 업체에서 일하시는데 그분의 소개로 제 동생이 6개월 정도 보조 인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이거 비전도 있고 뭐 경력 쌓이면은 페이도 괜찮다더라. 그래서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인의 소개로 몇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맡은 일만 딱딱하면 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좀덜 받아가지고 상당히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전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전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그냥 배우락 인터넷 강의를 쭉 들었어요. 어렵긴 한데 교수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그런 대로 웬만해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좀잘안 하거나 좀 이렇게 생략을 한다, 그럼 어김없이 기출문제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같은 경우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전기 공부할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선 공식을 쫙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나서 기출문제를 쭉푼 거죠. 풀면서 아이 상황에서는 이런 공식을 써야 되는구나, 저 공식을 써야 되는구나 하고 맞춰간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전기 과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단답형 같은 경우는 필기 준비하면서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도면이나 시퀀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죠. 도면이나 이런 거는 문제 보고 교수님 해설 보고 이러면은 대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시퀀스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 자체가 조금 익숙지 않아가지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도 꼬아서 내면은 너무 새로운 문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이 없다 해서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설이랑 답만 외우고 시험을 보자,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예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듣다 보면 사람이 좀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습을 철저히 하고 인터넷 강의는 딱한 번만 스무스하게 보고 끝낸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즉, 책을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인강은 좀 적게 본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재 자체는 별거 없고요. 그냥 인강 듣다 중요하다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그냥 제가 보기 좋게만 이렇게 준비했어요. 별건 없어요. 그리고 개인 노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그냥 제가 쭉 썼어요. 똑같은 내용 한 번씩 쭉 쓰고, 그리고 실기나 이런 경우에도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 그냥 똑같이 그렸어요. 두 번씩, 세 번씩 그림이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노트 정리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수신기의 설치 기준을 뭐세 가지 이상 쓰시오, 뭐네 가지 이상 쓰시오,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책에 막 앞뒤에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되게 작은데,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게 뭐 잣함, 수신기, 뭐 발신기, 뭐 음향 경보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제현 설비에 무슨 이게 들어가는 부품이나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쭉 모아서 썼어요. 이뭐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소방 법규는 이제 김상현 교수님 걸 들었는데, 외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암기 이런 거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외울 때 앞글자 따서 적불옥살이, 뭐 스상살, 탐상살, 송살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갖다 붙여서 외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땐 아 저게 뭐야 이랬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머리에 잘 들어요. 이게 뭐 앞글자 따는 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게 좀 기억에 남네요. 저는 매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공부했습니다. 필기 시험은 2달, 실기 시험은 1달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한다고 하면은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 둘 다 한 6주 정도, 조금 넉넉하게 하면 7주에서 8주 정도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필기는 조금 오래 한 거고 실기는 좀 준비를 덜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같이 일을 해본 분들 중에 경력이 10년이 넘었지만 그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자격증이 없어서 페이가 조금 더 적게 들어오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본인이 느낀 그렇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이게 맞는 말 같고요. 예, 보통은 수업 기간이 한 달은 넘어가니까 나태해지면서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결책으로 그 처음에 하루 목표치를 정할 때 너무 많이 잡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한 양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지 지치지 않거든요. 오래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 나서 가채점 해보면 대충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기 시험 다음날부터를 실기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은 한 6주에서 7주 이상 나오거든요. 딱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4주밖에 준비를 못했지만 이제 평범하게 준비를 이제부터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기에 붙었다 하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푹 쉬시고 그냥 바로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적절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꾸준히만 하시면 누구나 붙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럼 소방설비기사 준비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